마이그레이션 후에 부팅 안 된다는 질문이 종종 올라오는데 대부분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. EFI 시스템 파티션을 삭제한 경우, EFI 시스템 파티션을 다른 파티션과 병합한 경우, 그리고 EFI 시스템 파티션이 다른 디스크에 있는 경우고요. 새로 산 본체에 오버클럭을 잘못해 놓은 상태에서 마이그레이션한 디스크를 장착한 경우에도 부팅이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메인보드에서 대용량 디스크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팅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, 특히 3번의 경우에는 100% 부팅이 되지 않습니다. 자, 디스크 관리에 들어와서 보면 디스크 0번부터 4번까지 5개의 디스크가 있고요. 디스크 0번 오른쪽에 C라고 적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현재 제 PC는 디스크 0번을 이용해서 부팅을 했다는 소리고요. 이 로컬 디스크 C에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. 여기 부팅이란 글씨가 있고 페이지 파일 기본 데이터 파티션이라고 적혀 있죠. 자, 그런데 이 디스크를 만약 마이그레이션해서 타겟 디스크에 복제를 하고 그 타겟 디스크로 부팅을 시도하면 부팅이 되지 않아요. 그뿐만 아니라 디스크 4번을 포맷하거나 빼버리면 이 디스크 0번으로도 부팅을 할 수 없습니다. 이유는 EFI 시스템 파티션이 없어서 그래요. 이 5개의 디스크 중에 현재 디스크 4번에만 EFI 시스템 파티션이 있죠. 얘가 부팅되기 위해선 디스크 4번에 있는 EFI 시스템 파티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 디스크를 복제하면 당연히 복제한 디스크, 타겟 디스크로도 부팅이 안 되는 겁니다. 만약 디스크 4번을 포맷하거나 빼버리면 이젠 디스크 0번으로도 부팅이 안 되겠죠. 자,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EFI 시스템 파티션이 없는 디스크에 EFI 파티션을 만들고 부팅까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